Hey,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원미래 관련된 리액션 비디오는 가급적 빨리빨리 올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비디오가 업로드 된 줄 몰랐어요. 그만큼 제가 요즘에 너무 바쁘기도 했고 뭐 원미래나 다른 래퍼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게 아니라 여기 처음 보는 유튜브 채널인데 UATV? 예, 여기에 올라온 원미래과 오지바비 그리고 니노가 출연하는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이 래퍼는 JS aka Hardcore라고 불리는 일본 래퍼인 것 같아요. 이 래퍼와 오지바비 원미리 참여한 BBS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BBS Good Peace. 여기 보면은 그 주얼리 브랜드의 커머셜 송이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또 힙합과 주얼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BBS Diamond. 예, 래퍼들의 성공의 상징.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밀 같은 래퍼들이 이런 BBS 같은 이런 아이스 다우 체인을 이제 뭐 인스타그램에서도 많이 보여주니까 아무래도 좀 긴밀한 관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브랜드랑 얼마나 또 멋진 바이브들을 보여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오지바비와 원밀이 협업했고 니노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뭔 말할지 아시죠?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 그러면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BBS Good Peace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Yeah. 와, 이거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이거 커머셜 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은데? 오. 오. 제가 이분 소개글을 보니까 뭐 이제 래퍼기도 하고 영화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직업들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처음 봐요. 되게 야쿠자 바이브? 뮤직비디오에서 그런 게 느껴져요. 예. 네. 원밀도 그러면 저 브랜드에서 다이아몬드를 커스텀한 건가? 오. 근데 솔직히 BBS가 원밀이 너무 잘 어울려. 그런 이미지들 있죠. BBS 다이아몬드, 럭셔리 주얼리 이런 거 있잖아. 와. 오. 와. 와, 인터내셔널 플로우가 지금 두 명이 뭉치니까 기가 막힌 게 나온다. 야, 죽인다. 와, 그냥 어떻게 이 두 명이 또 이렇게 뭉칠 생각을 다 했지? 아, 저도 은연중에 생각을 했단 말이야. 이 두 명이 뭉치면 기가 막힌 거 하나 나오겠다고. 미쳤다, 진짜. 진짜 이거 약간 야쿠자 바이브? 그런 거 진짜 많이 느껴지지 않아요? 완전 갱이 아니라 마피아 시시야. 아, 솔직히 저는 이거 오지바비랑 원미래 벌스 중에 누가 더 좋을지 얘기를 못하겠어. 솔직히 둘 다 너무 좋아. 그냥 오지바비는 되게 그 덥하면서 말벌이 독침 싸대듯이 그냥 벌스를 날리는 것 같다고 하면은 원미래는 그냥 칠하고 유연하게 그냥 되게 나비처럼 되게 자유롭게? 예, 네, 그런 플로우를 구사하다 보니까 서로 매력이 있는 것 같아.
미쳤네. 뭔가 미국 힙합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바이브가 아니고 에이시안 바이브로 가져와서 보여주니까 또 그런 게 더 멋있기도 해요. 칩을 던져서 꽂혔어. 저게 돼요? 가능해? 재밌다 이거. 와, 이거 죽이는 트랙인데? 커머셜성으로 남기에는 곡이 너무나 죽입니다. 일단은 제목부터가 VBS이기 때문에 오지바비와 원밀과 니노가 참여했기 때문에 커머셜송이라고 하기에는 곡이 너무나 끝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저는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제가 한국인이지만 약간 정서가 다른 야쿠자 바이브가 약간 느껴지기도 하지만, 보통 미국 힙합에서 느껴지는 어떤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지만 그거를 좀 더 에이시안 바이브로 약간 풀어서 보여줬다는 거. 그리고 오지바비, 원밀이 제가 좋아하는 인터내셔널한 플로우를 가진 두 명이 뭉쳤기 때문에 그 각자의 매력과 이 두 사람이 만들었을 때 그 곡에서 느껴지는 시너지라는 거 있잖아요. 야, 이게 난 대박인 것 같아. 어울리는 래퍼들이 있어요. 확실히 인터내셔널한 플로우를 가진 래퍼들끼리는 뭉치면은, 와, 이건 뭐 누구의 벌스가 좋은지를 좀 가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멋있는 곡이 나오는 것 같아. 와, 조이스가 너무 아쉽다. 이 두 사람이 참여했는데, 그쵸?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